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분위기는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신대성 작곡가의 영원한 사랑, 미망인 이소희 씨를 소개합니다. 남도 많으실 텐데 이 자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성 씨 그 집사람으로서 오늘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많이 떨려요. 지금 뭐 하늘나라에서 고통스럽지 않게 편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를 같이 지켜봐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서대문 구청 관계자분들과 서대문 국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생전 신대성 씨는 음악을 많이 사랑했고요.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도 요양을 가면 조금 더 공기 좋은 데서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짐을 챙길 때 제일 먼저 챙긴 게 키보드하고 악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챙겨가지고 갔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너무나 빠르게 훈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가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게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편하게 갈 수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동료분들, 그리고 친지분들, 친척분들, 네 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감사드릴 분이 너무 많은데 신대성 씨의 동료이자 친구분이신 저작권협회 회장이셨던 그 신상호 회장님, 그리고 가요강사협회 박상훈 회장님과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게 준비해 주셨던 사무국장님 김현수 총장님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송혜 선생님 용기를 주시고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주시고 또 오늘 신재동 앞장나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대 가족들이 저한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요. 우리 지금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신 우리 시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수의 길로 오기까지 너무나 큰 도움을 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저희 신우죠 신대성 씨 여동생 최영숙 씨 너무너무 세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대성 선생님 음악 추모음악회를 추진해 주신 신상호 추진위원장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호 추진위원장님,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두 분께서 같이, 네, 감사패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패를 받으실 분입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여러분께 너무나 흥겨운 무대를 마련해 주신 국민 가수, 국민 MC 송혜 선생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패 성명 송혜. 기후학께서는 음악을 사랑한 작곡가 신대성 추모음악회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음을 이 회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2015년 9월 11일 신대성 추모음악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신상호, 미망인 이소위.